우리 정태훈 팀장께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에 게임주들이 아주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 네. 오늘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노데비라는 종목을 내일정 시초가를 좀 공략할 종목으로 보셨네요. 네. 일단은 그전에 벤치 고가 모델은 아니고요. 저가 모델에 들어간다는 부분 수정장하고요. 네, 고가 사냥은 몰랐습니다. 벤치는 다 비싼 줄 알았어요. 네. 네. 일단은 이노데비를 선택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그 메타버스와 게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2조 6천억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계속 육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게임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어떤 그 메타버스 주도권이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위즈빅 스튜디오의 지분 인수를 하게 되면서 향후에 이 메타버스 관련되었던 그 컨텐츠를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주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은 뭐 맥스트라든지 MP라든지 이런 그 뭐라 될까요? 그 메타버스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떤 종목들은 많이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초반에 그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지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그 어제 신한금융투자 리포트를 참고를 좀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앞으로 XR이란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결국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LMS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HMD를 생산한다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하드웨어 쪽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노텍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MS와 현재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메타버스 기기인 홀로렌즈 2가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리고 해외 쪽과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29,500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손절가가 제가 25,500원 설정을 했는데 지금 종가가 25,450원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 일단은 장초반 흐름을 보고 일단은 접근을 좀 고려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인 JS 코퍼레이션 이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최근에 패션에 났던 보복 소비 그리고 명품 매출 증가 이런 부분까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2030 MZ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의 어떤 소비 증가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0%가 넘는 증가율로 보였고요. 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40% 넘는 증가율로 보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백화점의 명품 매출, 2030의 명품 매출이 50%가 이상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품 브랜드의 OEM 그리고 ODM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명품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JS 코퍼레이션과 같이 명품 매출에 연관된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패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주목을 계속해서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또 24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00% 가량 성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명품이란지 패션이었던 보복 소비 증가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적 지연으로 인해서 200억 정도 반영된 매출이 있는데 실적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4분기에도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 성장세는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2022년 예상 PER이 5.5배입니다. 지금 42배 정도 상당히 높은데 5.2배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접어주로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틀 전 그 10월 26일 날 일단 23,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일단 이때 신고가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33,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뎁과 실적 성장세를 주목하면서 JS 코퍼레이션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시장 빠졌는데 내일 괜찮을 만한 종목 좀 뭐가 있을지 고민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반도체 쪽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 만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GST입니다. 이 회사는 스크러버와 칠러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스크러버는
유해가스 정제하는 쪽이고요. 칠러는 온도 안정을 꾀하는 조절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쪽에 납품을 하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미세 공정이 확대가 돼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유해 처리 물질 관련된 쪽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스크러버 관련된 쪽이 아무래도 이제 환경에 대한 친환경 쪽에 대한 흐름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 그래서 특히 산업별로도 전통 산업들이 유해가스를 배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제거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그쪽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영역이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매출 상당히 늘어나면서 2,600억까지 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0% 늘어난 378억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했었을 때 GST의 추가적인 최고 실적에 맞는 흐름들까지 보여주게 되면 지금 현재 예상 PR이 8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되면 추가적인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둔 전략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한 29,000원대 초반대 정도의 매수를 하면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를 좀 더 넘기는 한 34,000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월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용 실리콘 전극과 링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데 특히 요즘에 반도체 회사들 특히 어제 SK하이닉스에서도 실적 발표하면서 수익성 중심으로 챙기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같은 이런 소모품성 재료 같은 경우 반도체 장비 쪽이나 장비를 통해서 제조사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예 직납품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실적과 마진은 더 높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게 되면 이런 쪽에서의 변화를 좀 더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올해 추가적인 5공장까지 증설을 완료했다라고 하게 되면 증설 효과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 또한 28% 늘어난 460억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 흐름들 대비해서는 PR 10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주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고가 영역에 끝나긴 했지만 한 24,500원대 정도쯤에서 진입하는 전략은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영역이 있는 32,000원대 그리고 또 손절가는 2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늘 시간 관계상 한 종목씩 분석해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알아서 총 두 분 네 종목을 이렇게 분석해 주셨네요. 자, 두 종목씩 해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또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또 유린 캐스터 수고하셨어요.